너무 제품에만 집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품에 너무 집착을 많이 했다. 완성도를 높이고 싶었고, 네. 거기다 시간을 너무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아. 적자가 나고 까지는 거를 바로 인지를 하고 좀 그런 걸 회복했으면은 지금보다 시행착오나 시간이 좀 단축됐거나 이런 가계부채가 크진 않았을 텐데, 네. 그거보다는 내가 이걸 제대로 하나만 만들면은 어. 다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좀 막연한 생각으로 네. 너무 제품 개발에 집착을 많이 했고요. 맛없다는 혹평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제대로 하나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1년 정도를 진짜 몰두를 했어요. 제품 개발에.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제 그런 문구를 쓰는 분들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자체를 거의 배제하고 네. 거의 없어요. 탄수화물이라는 영양소가 없고 오로지 단백질과 식이섬유만 들어있는 그런 제품이 나왔거든요. 아, 맛을 따라갔는데도 네. 탄수화물을 거의 배제하고, 네.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게끔 저도 많이 이제 노력을 했죠. 아, 아니, 저는 맛이 비슷해졌다길래, 그러면은 이게 좀 탄수화물 비율을 확 높였나 보다. 아, 뭐쓸거다 썼나 보다, 뭐 이렇게. 예,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탄수화물을 거의 다 제거하고, 네. 단백질 비율을 거의 다 최대한으로. 채웠는데도 맛이 기존 빵 정도가 난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과거의 저희 제품에서 네.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됐고, 영양소도 훨씬 더 스펙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당시에 이런 문구를 쓰게 된 거죠. 이제 저탄수화물. 네. 순수 탄수화물, 이렇게 흡수된 탄수화물은 뭐 3g. 단백질과 식이섬유는, 단백질은 뭐 계란 3개, 네. 식이섬유는 야채 1줌이 들어있다. 이 50g짜리 빵 안에. 네. 이런 문구를 처음으로 사용한 것 같아요. 당시에는 이제 찾아봤을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제 감미료나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사람도 많이 없었고. 네.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은 외국의 이런 선도 기업들의 제품들을 보면서 많이 벤치마킹을 한 거고요. 아, 그럼 2017년에 좀 역전이 됐나요? 네. 상황이? 그게 나오면서? 20만 개 정도 판매된 것 같아요. 와, 그래서, 20만 개요? 네. 그 해에 20만 개 정도를 파는 것, 그 정도가 이제 카운터가 찍히더라고요. 그 포장지 하는 그 기계에. 연매출로 따졌을 때 그냥 10억 이상 정도는 아, 나오고 있고. 네. 제가 이제 부수적으로 하는 재밌는 일들이 네. 기업이나 이런 제품을 스타트업 하는 분들이나 이런 네. 분들한테 제가 만든 레시피가 되게 많거든요. 어, 그거를 이제 판매하는, 네. 네, 그런 일을 또 소일거리처럼 하고 있고요. 네. 네, 가장 처음에 뭐 어떤 거 하셨었어요?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먹어야 되니까 네. 빵을 먹고 단백질 쉐이크를 따로 먹다가 아, 두 개를 합쳐보자. 그러면은 아,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네. 그렇게 합쳐서 만들어 봤죠. 빵도 밀가루 빵이 아니라 이제 웬만하면 가장 좋은 통밀가루랑 뭐 과일 같은 것도 좀 넣고 해서 네. 조금 식감을 좋게. 통밀가루로 빵을 만들면 좀 퍽퍽하거든요. 근데 그 퍽퍽함을 없애려고 이제 바나나나 이런 고구마 같은 이제 곡물이나 과일을 섞어서 그런 좀 건강빵을 하나 만들었다가 단백질 쉐이크의 그 원료를 섞었더니 이제 프로틴 빵이라는 게된 거죠. 그런 게 원래 있었어요? 당시에 제가 서치를 해보고 그런 네. 걸 구매하려고 해봤을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때는. 네. 나 빵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거를 내가 먹으려고 그랬는데 네. 찾아봐도 없어서 만든 거네요. 그게 여러모로 그렇게 된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었다가, 당시에는 인스타그램이 없었고, 이제 카카오 스토리라는 네. SNS 채널이 있었는데, 그게 몇 년도예요? 2014년도에요. 14년. 13년, 네, 14년이 13년, 14년. 왔다 갔다 할 텐데, 그 채널 자체가 이제 싸이월드처럼 네. 서로 뭔가 이렇게 친구가 되지 않으면은 그 소통이 안 되는 그런 SNS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대부분이 다 운동하는 친구들 기반으로 이제 구축이 돼 있다가 네. 제가 이제 그 프로틴빵이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기재를 했더니 네.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친구들이 또다 운동하는 네, 친구들이니까. 대부분. 그리고 이제 뭐 건너 건너 친구들도 있는데 네. 대뜸 갑자기 다음날 누가 찾아왔어요. 저를 뭐라고요? 먹고 보고 싶다고. 자기가 아, 네, 궁금하지. 너무 궁금해서 못 참겠다고. 예. 네. 빵을 대부분 못 먹는 거잖아요, 운동하는 그쵸. 분들이. 네. 근데 빵인데 프로틴 빵이라니까. 네. 메뉴가 하나 더 생긴 거죠. 닭가슴살, 고구마, 뭐 견과류, 야채를 벗어난 하나의 메뉴가 생기니까 여자분들 셋이서 왔어요. 와가지고 제가 한번 이제 그 만든 것도 맛보여드리고 했는데 맛이 어때요? 아니 맛있게 먹고 가더니 네. 그러고 이제 다음날 제가 이제 운동할 때 보통 핸드폰을 지금 잘안 받으려고 그래요.
전화, 그러니까 중요한 전화 한 두 번 이상 오면 이제 중요한 거니까 받아야겠다는데 네. 웬만하면 안 보거든요. 네. 그렇게 핸드폰을 뒀다가 운동 끝나고도 핸드폰을 켰는데 네. 제게 아닌 줄 알았어요. 왜요? 카카오톡이 끝도 없이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뭐지? 스팸인가? 네. 아 이거 내가 다른 사람 걸 잘못 집어넣었는데 제게 맞고. 네. 이건 이제 어저께 들렸다가 친구들이 네. 페이스북 스타였어요. 당신. 아. 그래서 그 제가 준 빵을 포스팅을 한 거예요. 네. 올렸는데 분위기가 너무 많이 오니까 네. 제 연락처를 그냥 박제를 해버렸어요. 여기다 연락해라. 아. 그러니까 이제 막 와가지고 그때 아, 좀 경황이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다들 막 사고 싶다는데 네. 당시에 정말 이렇게 3평 주방에 네. 간이 사업자 내놨었고 네네. 오븐도 그냥 전자레인지만 오븐 두 개. 작은 오븐이네요. 네. 한 시간 동안 구워서 여섯 덩어리 나오거든요. 근데 그날 받은 카톡을 제가 이제 답장 드리면서 세보니까 600개가 넘더라고요. 아니, 한 시간에 여섯 개 나온다면? 네. 그러니까, 그러면 한 100시간 정도 일을 해야지 그쵸. 보낼 수 있는. 그러니까 갑자기 제 가족, 뭐, 지인들 다 동원해가지고 네. 20시간씩 그냥 빵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한 4-5시간 눈 붙였다 일어나서 빵 또 네, 만들고 또 만들고. 정말 소파에서 쪽잠 자고. 네.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가 살면서 가장 순수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힘든지는 몰랐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 네. 그렇게 사업이 시작이 됐죠. 굉장히 그냥 일반 빵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생긴 거는. 모양도 지금 많이 개선이 됐죠. 먹으면은 프로틴 빵인지 알죠, 그래도. 아니요. 몰라요? 예. 그냥 빵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에 네.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만들다가 그 운동하는 분들 외에 이제 일반 분들한테도 퍼졌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네. 그때 이제 혹평을 많이 받았죠. 아, 못 먹겠다. 뭐 프로틴 맛이 난다. 네. 개를 줬는데 개도 안 먹더라고. 아니 그 제가 그 뭔지 알아요. 뭐냐면 제가 초코볼 네. 프로틴 초코볼이 있더라고요. 아... 그거를 애가 초콜릿 좋아하니까 사서 줬거든요. 네. 애가 울었어요. 아니 그래서 아 제가 그 맛을 여쭤본 거예요. 아... 아니 먹었는데 저도 네. 먹어보니까 약간 아, 눈물이 날 정도로 맛이 없었다는. 아니 네. 네. 애가 이거 말고 초콜릿 달라고. 그래서 제가 아 이거 초콜릿이 다 이 맛으로 바뀌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울더라고요. 아, 네. 아 유감스럽네요. 네.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이게 뭔가 그 약간 느끼한 맛이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런 네. 것들을 베이킹이라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네. 퍼즐 조각 맞추듯이 네. 그 제가 쓰는 재료들이 그러니까 제품에 들어간 재료들이 한 30가지 정도가 되는데 네. 이것들을 하나하나 잘 맞추다 보면은 딱 그 좋은 맛이 나오는 것 최적의 같아요. 최적의 맛이 네. 나오는. 여기서 지금 600명을 응대하고 네. 그쵸?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여기서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3평밖에 안 되는 공간이었고 제대로 해야겠다 네. 해가지고 정말 그냥 맨바닥에서 제조업을 시작을 한 거거든요. 소규모였지만 네. 네. 생각보다 많이 복잡하더라고요. 그거 하려면 뭐 받아야 되는 것도 네, 있어요. 허가도 받아야 되지만 이 시설 같은 것들 면적들이나 또 이제 하나를 팔더라도 이런 표기사항, 뭐 포장지에 어떻게 표기를 하는지 어떤 유통과정이 되는지 그리고 판매되는 걸 다 또 시청에 보고를 해야 되고 네. 그런 까다로운 과정들이 있었는데 잘 모르니까 그냥 매일 시청에 찾아갔던 것 같아요. 친절해요? 어때요? 처음에 친절하셨는데 네. 나중에는 가니까 피하시더라고요. 아. 인프라를 갖춰야 되잖아요. 네. 제조 인프라를 갖춰야 되는데 네. 그럼 처음에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하셨어요? 이게 한 70평 정도 규모에 네, 직원 한 7명 정도 있었고요. 아 바로 3평에서 70평으로 네, 오신 거예요? 그걸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만큼의 생산량인데 네. 이만큼의 인프라를 감당을 못해서 네. 생산량을 이만큼 키웠더니 네. 좀 남는 거예요. 가동률이 안 나와요. 네.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제가 그 빵집 사장님 찾아갔다고 했잖아요. 네. 그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대뜸 갑자기 동업을 하자고. 아 그냥? 네. 이렇게 들어보시니까 이게 네.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본인이 하시던 것보다. 네. 본인 매장도 잘 되고 있었거든요. 본인한테. 네. 갑자기 동업을 하자고 하셔가지고 또 저는 기술을 또 배워야 되는 입장인 거니까 너무 네. 좋았죠. 그래서 같이 만들게 됐는데 네. 그런 좀 전문 인력들을 또 초빙을 하니까 저희가 만들던 거랑 아예 차원이 다른 거예요. 뭐 네. 한 시간에 막 몇백 개씩을 그냥
너무 이렇게 능률 좋게 만드시니까. 네네. 그런데 또 이 수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구축할까 하다가, 아, 뭐 내가 운동을 했으니까 네. 우선 지인들 센터부터 찾아다니면서 제품 주고. 아, 너무 네. 과잉 공급이 된 상황이 됐구나. 70평으로 네. 가버리니까. 네. 그때 좀 그랬어요. 그래서 네. 어쨌거나 이걸 감당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많이 뛰었던 것 같아요. 그때 몸으로 좀 뛰었어요. 아, 많이 만나러 다니고. 센터 찾아가서. 네. 아, 공장은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 공장은 그 동업한 사장님이 거의 좀 도맡아서 하셨겠네요. 네. 처음에 그렇게 하시다가 네. 또 한 번 제가 좀 성장하게 된 계기를 만들어준 게 그 사장님 또 나가셨어요, 중간에. 나갔어요? 네. 아, 70평 공장 만들어 놓고? 네. 이제 좀 생각보다 이게 잘 안 될 것 같으셨는지 아니면 본인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갑자기 이제 좀 자기는 못할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네. 제가 그 자리를 이제 대신해야 되잖아요. 네. 제가 생산을 해야 되는데 네. 아니 이제 걸음마 정도 하는데 갑자기 내일부터 내가 달려야 되니까. 아, 그게 한 얼마나 같이 일한 기간이 얼마나 되세요? 불과 한 6개월 정도 됐을까요? 아. 네, 그 정도 구축을 해놓고 이제 또 그 전문 기술자니까 20년 정도 경력이 되시니까 얼마나 손이 빠르고 그러시겠어요. 네. 그거를 제가 다음날부터 대처해야 된다니까 어우 진짜 힘들더라고요. 네. 근데 또 사람이 턱받치니까 또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 그때 네. 정말 이렇게 저도 기술 같은 것들이 많이 성장을 했고 이거를 내가 감당해야 되니까는 네. 책이나 책은 다 보면서 자료 다 찾아보고 또 여기저기 자문 구하러 다니고 하면서 그걸 좀 감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공장 차려놓고 이분은 뭐 다시 돈도 회수해 가시고 그러니까 처음에 뭐 동업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투자를 하거나 그런 건 없었고요. 네. 그냥 몸이랑 기술을 갖고 오셨고 네. 수입의 배분을 이렇게 하자라는 그런 계약 조건만 있었는데 네. 뭔가 불행중 다행처럼 계약서 또 제대로 쓰지도 않았어요. 당시에 너무 정신없이 시작해가지고 네. 그렇게 저렇게 막 일하다 보니까는 네. 계약서도 없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구두상으로 그냥 만났다 헤어진 정도가 됐고 그래서 저희도 뭐 손해본 건 없고 네, 그분도 네. 그렇게 손해본 건 없으시게 그냥 네. 잘 마무리된 것 같아요. 네네. 네. 아 세상에 별일이 다 있었네. 네. 그래서 그 사장님이랑 하다가 이제 헤어지고 네. 70평 공장이 남아있고 네. 빵은 많이 있고 그쵸. 손님은 아, 좀 그냥 적당히 돌아갈 정도로 됐는데 네. 이게 네, 매달 이제 그 수제 타산을 따져보니까 계속 네. 적자가 나더라고요. 계속 많이 났어요. 네. 그럼 그 앞에 이제 PT 했던 돈들을 여기 까먹고 있는 거네요. 계속 까먹고 있었죠. 한 얼마 까먹었어요? 뭐, 그 억 단위로 까먹었겠죠, 그 해에는. 이게 왜 그랬냐면은, 네. 저도 사업에 너무 무지한 상태에서 하니까 이 재료에 대한 단가를 매길 줄도 몰랐고, 네. 뭐 이 정도 가격에 판매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가격 책정을 했고, 네네. 또 너무 비싸면 또 부담되시니까, 네. 뭐 우리가 잘 만들면 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인건비 나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나가고, 또 일하다 보면 뭐 하나 부족하면 또 뭐 사야 되고, 네.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계속 마이너스가 나더라고요. 그럼 이거 네.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뭐 외국 서적이나 네. 다른 선도 업체들 많이 참고하고 연구하고 하셨겠네요. 네, 해외 직구로다가 이제 네. 제품 많이 사 먹고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이야 뭐 이제 스테비아라는 원료, 뭐 에리스리톨, 톨들 뒤에 톨이 들어가는 게 이제 당알콜이라 그러거든요. 네. 말티톨, 뭐 소르비톨, 에리스리톨, 뭐 자일리톨, 자일리톨은 아시잖아요. 네, 네, 네. 그 보편적인 그런 것들을 저는 한 9년, 8년 전부터 네. 해외 직구로 이제 그런 거를 관심 있게 그러니까 재료 사는 게 제일 재밌어요 저는. 그런 재료들 사가지고 그런 거 좋아하시니까 또 하는 것 같아요. 그 제품 개발하는 게 제일 즐거운 일이에요 저는. 네, 그래서 되게 천직을 찾은 것 같았고요. 네. 지금도 그거 할 때는 아, 뭐 잡념 없이 그냥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되게 집중을 많이 하셨구나. 네. 그래서 적자가 나도 조금만 참아라, 이거 개발하자, 막 이렇게 네네. 리더십을 가지고 오신 거네요. 네. 이 제품이 나오고 네. 그렇게 1년은 정말 잘 됐다가 20만 개. 네. 네. 그 다음에 네. 2018년도와 19년도 사이에 네네. 유사 제품들과 막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와, 엄청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아. 근데 거기서 가격 경쟁에서 저희가 좀 밀린 거예요. 네. 아,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쓰는 원료 대비 이제 조금 다른 저렴한 원료를 사용했거나 아니면 어떤 대량화된 공장에서 네. 잘 만드실 수 있었거나 했기 때문에 가격적인 이런 폭이 저희보다 낮아졌고
또 마케팅을 잘 활용하시니까 딱 이제 좀 약간 브레이크가 걸리더라고요. 네. 20만 개 팔았던 제품이 네. 공정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어. 제가 이제 너무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네. 이거를 대량화 시킬 수는 없었어요. 이 제품 네. 거의 처음부터까지 다 수작업이 들어가거든요. 어.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네. 또 대량화에는 또 제가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 네. 그냥 이렇게 지켜오는 이런 신념대로 잘해보자 했었는데 그 대량화를 좀 하게 된 계기가 네. 그렇게 이제 좀 추운 겨울날 생각이 좀 많으면 좀 걷거든요. 네. 근데 이어폰은 끼고 있대 음악은 안 듣고 이렇게 하염없이 걷고 있는데 좀 좁은 골목길을 이렇게 돌아서 이제 작은 슈퍼가 하나 보여요. 네. 그 앞에 이제 되게 좀 뭐랄까 좀 많이 허름한 그런 파지를 주우시는 어르신이 그 삼립 그 보름달빵을 네. 되게 허겁지겁 쭈글 앉아서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보는데 아, 못 움직이겠더라고요. 너무 만감이 교차하고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그런 가공식품들을 네. 되게 많이 멀리 했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도 먹지 말라고 너무 안 좋다고 그렇게 좀 많이 떠들고 다녔는데 네. 되게 편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느꼈냐면은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유통이 돼서 어디서나 먹을 수 있고 네.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 이게 되게 소중한 한 끼잖아요. 네, 네. 그거를 딱 보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그런 가공식품들이 존경스럽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 네. 하나의 제품이 유통이 돼서 소비자한테 가기까지가 네. 그래서 아 나도 보편적일 수 있고 누가 봐도 일반적이고 그리고 가격대도 너무 접근성이 이렇게 멀어지지 않게 그런 제품을 만들고 대량화를 한번 해보자 네. 라고 해서 또 한 1년 정도 그런 제품에 좀 집중을 하게 됐죠. 그게 2020년에 나왔다는 거죠? 네. 20년에 나와가지고 작년이네요. 네. 타이밍이 네. 잘 맞았었나 봐요. 그때 네. 출시 동시에 뭐 마케팅을 했던 것도 있고 네. 이렇게 저렇게 잘 맞아서 이 오픈하자마자 그날 매출 1억이 나왔어요. 하루에? 네. 아. 정말 짜릿하더라고요. 네. 정말 막 그거를 보는데 믿기지도 않고 네. 홈쇼핑 카운터 넘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주문량이 들어오는데 네. 한 15초마다 계속 뭐가 이렇게 계속 울리더라고요. 가장 짜릿했던 순간인 것 같아요. 네. 이 사업을 하면서 하루에 1억. 네. 뭐 지금 매일이었으면 엄청났지만 네. 이제 그게 네. 단발적이었고 네. 사실 또 그 양을 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배송 지원이 거의 한 달 가까이도 걸렸었고 네. 네. 그런 순간이 한번 왔었는데 그렇게 좀 좋은 순간을 한번 맞이했네요. 제품에 좀 몰두를 했더니. 그럼 그 이후에 지금은 굉장히 이때랑은 2015년에 3평일 때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여전히 공장은 그 70평 공장 그분이 해놓은 거예요? 아니요. 거기는 지금 나왔고요. 이제 네. 저 그 공장을 네. 거기서 증설을 하냐, 아니면 우리가 제대로 된 공장을 좀 크게 구축을 하냐, 햇섭이랑 이런 것까지 다 받아가지고 제대로 좀 투자를 해가지고 크게 만드냐, 아니면 위탁을 하냐, 거기서 한 1년 정도로 또 고민을 했죠. 계속 갈등이 되다가 네. 결국에는 그냥 위탁으로 다 넘기고 좋은 공장과 좋은 대표님을 만나가지고 네. 그곳에서 생산을 전담해 주시고 생산된 게 이제 물류센터로 이동을 돼가지고 네. 물류센터에서 이제 각 주문자분들한테 발송이 되고 저희는 그냥 사무실만 네. 유통업으로 전환이 됐죠 지금은. 물류도 지금 위탁이 되고 생산도 네. 위탁이 된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내 손에서 떠나보낸다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당시에는 컸죠. 커가지고 매일 네. 공장 들락달락 거리고 네. 굉장히 그 눈칫밥을 많이 먹었죠. 그만 좀 오시라고 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데도 안 가지 뭐 계속 가게 되더라고요. 그냥 가서 계속 둘러보게 되고 같이 네. 만들고 있고. 같이. 네. 나중에는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제가 직원인 줄 알게 되고. 이쪽 업계에 경쟁 업체들도 많이 있나요? 네. 저희보다 훨씬 더 큰 곳도 많아요. 저희보다 네. 늦게 생겼지만 훨씬 더 잘하셔가지고. 마케팅이랑 제품력도 좋아가지고 저희보다 훨씬 더 높은 매출을 갖고 또 투자를 네. 받아서 더 크게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네. 그럴 때 어떤 생각 드세요? 별 생각 안 들던데요. 난 내 페이스로 간다. 네. 제 길은 제 길인 거고. 네. 물론
그분들이 하는 방식, 왜냐면 저희도 벤치마킹을 많이 당했을 거잖아요. 네네. 저희밖에 없었으니까. 뭐 심지어 저희가 쓰는 문구들이나 이제 글자 만들어 놓은 것들 이런 것도 그냥 네. 편하게 그냥 그렇게 가져다 쓰시면 소비자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니까 네. 뭐 그렇게 됐으니까 저희도 반대로 이제 잘 되는 것들은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거나 네. 모니터링은 하는데 네. 뭐 그분들이 잘 된다고 배가 아프거나 막 그러진 않고요. 네네. 그냥 저희 제품과 저희 브랜드는 그 특정적인 그런 뭐랄까 정체성이 있으니까 네. 그것만 잘 부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마이 군밀 네. 예, 백승엽 대표님 모셔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는데 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온 걸 누군가한테 맡긴다는 건 정말 참 어려운 일인데 그쵸. 그게 폭발적인 성장에 또 그 운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네. 아니고요. 네. 네.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올해 정도가 지나고 네. 내년 정도가 되면은 저희도 지금에서 좀 큰 단계로 올라서지 않을까. 네. 네. 그러니까 최대한 생산 쪽에 큰 것들을 구축해 놓고 물류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유통으로 이제 지금 잡고 있는 채널들과 협업하고 있는 것들이 네. 올해 안에 다 이제 구축이 되고 네. 내년 정도가 되면은 좋은 성과를 거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 보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